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9일 저녁 6시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CSIS라는 연구소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워게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그 요약본을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CSIS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친숙한 국제 전략 연구소입니다. 워게임을 한 겁니다. 워게임의 토픽이 뭐냐? 2026년에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2026년, 3년 뒤입니다. 3년 뒤에 시진핑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중국군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상륙작전을 펼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전제가 몇개 있습니다. 이 워게임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군도 참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끼어듭니다. 일본, 결국 이래 되는 거죠. 중국 대 대만, 미국, 일본의 대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만 점령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하지만은 미국, 대만, 일본 군대도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워게임의 제목이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차기 전쟁의 첫 전투,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중국이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그 코스트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미군, 주로 해공군이겠죠. 미군의 피해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항공모함 두 척이 깔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 척에서 스무 척 사이의 순양함, 구축함 등이 침몰한다. 그리고 3주 이내에 3,200명의 미군이 전사한다는 겁니다. 3,200명 미군 전사는 비교를 하면은 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0년 동안 싸웠는데 전사자가 한 2,000명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군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군은 이 상륙에 실패함으로써 약만 명이 전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5대 정도의 전투기가 격추되고 138척의 군함이 파괴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만은 또 어떻게 되느냐? 대만은 전사가 3,500명이고 26척의 구축함과 또는 이 소형 함정이 격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투기 100대가 격추가 되고 26척의 군함이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주일 미군 기지도 폭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대충 이런 결론입니다. 자, 다만 조건을, 이 전투의 조건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첫째, 대만 군대가 해안에 상륙한 중국군을 교두보는 확보하겠지만은 교두보에서 더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일본에 지금 7개 미국 해군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7함대의 모항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쏠수 있어야 한다. 또그 전에 대만의 군사력을 상당히 지원해 가지고 무장을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비록 미국이 이기기는 이기지만은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상당 기간 미국이 세계적인
어떤 지도국가로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같은 양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로 바다에서 싸우고 해군 공군이 동원되니까 거기에 통항의 말하자면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섬이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미리 대만의 무장을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부터 대만이 원하는 무기를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이 대만에 약 10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시진핑이 어떤 결심을 할지 알 수가 없죠. 일단 지금 분위기로서는 시진핑이 대만 상륙 작전을 결단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더구나 미국을 상대로 하는 또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일본이 뭉쳤는데 과연 1대3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게 주한미군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을 빼내가지고 뭐 작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이 게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게 한국으로서는 다행인지 또는 미국이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그다음에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전투를 해보면은 이보다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여기 항공모함 두 척이 가라앉는다고 그러는데 항공모함 한 척에 타고 있는 승조원이 한 3, 4천 명 되거든요. 두 척이면 그것만 해도 6천, 7천 명이 되는데 이게 너무 피해를 적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결론이 중국군이 대만 점령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상방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피해의 순위로 보면은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 인명 손실입니다. 미국, 일본, 이렇게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시작이 되면은 우선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푸틴도 젤렌스키도 끝내고 싶은데 이게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한번 시작되면은 그 세웠던 전쟁 계획대로 가지 않습니다. 세웠던 전쟁 계획은 전투 시작되고 나서 10분만 지나면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게임도 그냥 참고로 할 뿐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핵무기를 쓸 수는 없어요. 핵무기 쓸수 없으면 재래식 군사력으로 해야 되는데, 재래식 군사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거의 확실한 결론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